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사실 이쪽도 최근에 많이 또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이 신재생 에너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풍력을 강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선정은 이유는 뭐 풍력은 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하셔야 되고 풍력 같은 경우는 올해 그 대만 쪽에서 입찰 예정이 돼 있는 거죠. 올해도 입찰 예정이 있고 6월 달에 예.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풍력 이슈가 주목이 됩니다. 어쨌건 지금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90% 금지하는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원자력에 비해서 훨씬 더 비중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또 실제로 유럽 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올해 또 러시아로 인해서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6월 달에는 예. 어떤 이벤트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는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장에서도 보면 뭐 삼각 MNT도 1%대, 그 중에서도 뭐 하나솔루션, OCI 이런 게 3, 4%까지도 지금 네.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네. 하나하나 좀 차트 분석을 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사실 수직 상승이 맞습니다. 차트를 보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풍력주 하나하고요. 태양광주 예. 두 개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삼강 MNT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예. 때문에 예, 제가 지금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뭐 전 고점 부근까지 다 와가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6월 달에 대만 쪽에서 풍력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태양광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에 대한 어떤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예. 3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그 하나솔루션, 예, 산화솔루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자, 뭐 수직으로 거의 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메이저 수급력도 계속 동반이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올해 더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봉으로 예. 좀 볼까요? 어떠세요? 느낌 어떠십니까?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중기적으로 흐름을 좀 잡으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도 매수를 하셨는데 만약에 좀 빠지게 되면은 시간차를 두고 대응을 하시면은 긍정적인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아무래도 호실적 전망이 되는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OCI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예. 오늘도 뭐 4.3% 정도 올라주고 있는데 흐름이 좋습니다. 흐름이 좋고요. 한 중기적으로 먼저 좀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봉상으로 보시면 어떤 느낌 드시나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다라는 느낌을 감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풍력.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예, 그래서 펀드멘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실적 베이스도 좀 나아주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투자를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태양광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풍력 태양광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풍력 쪽도 말씀을 네, 해주셨고 네. 그럼 둘 중에서 본다고 하면 최선호주로 좀 어느 쪽을 더 먼저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지금 뭐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풍력을 말씀드렸기 예. 때문에 오늘 태양광인데 태양광 쪽에서는 저는 하나솔루션도 좋은데요. 예. 저는 OCI를 좀 더 좀 좋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래서 OCI가 지난 1분기는 컨센서스가 조금 하회를 했거든요. 예. 실제로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3분기부터는 실적이 이 관련된 폴리실리콘에 대한 어떤 5만 톤의 디보틀네킹이 완료가 되면서 3분기, 4분기 이렇게 접어들면은 예. 실적 개선세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석유화학 부분도 그렇고요. 카본 소재 사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증가하면서 증익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OCI가 좀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OCI 차트를 보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예.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여기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세력이 유입된 걸 흔적이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좀 하방을 만약에 좀 깊게 좀 잡는다면은 그죠? 요 정도 가격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0만 원대 미만으로만 안 빠지면은 장기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좀 여유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5일선 매매나 뭐 21선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5일선과 21선 이격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 매매 정도로 하시면은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그 OCI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고 내년까지는 베이지 케미칼 이익 감소 기타 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다른 사업부가 다 만회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요. 132,500원입니다. 예, 그래서 손절가는 뭐 119,000원 조금 더 아까 제가 5일선 매매, 21선 매매 말씀드렸는데 12만 원 밑에 119,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증권사에서 18만 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만 원까지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정도까지 그 가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트레이딩이든 모아가시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OCI 같은 경우에서 적자 지속하다가 지난해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지금 1분기는 조금 좀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을 네. 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한 3.9%대 상승력이고 지금 이 7거래일 동안 25% 정도 나 올라와 있는 네. 상황이라서 네. 그래도 목표가 네. 18만 원으로 이제 잡아주셨으니까 네. 관심 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이죠, 늘.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예. 단기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 분명히 기간 조정이나 나오겠죠. 약간의 단기 조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럼 그때는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때 내용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내용 찾아보시고 부정적인 어떤 이슈가 없다면 없는 상태에서 예. 가격만 조정이 나왔다면 자신감 있게 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낮추고 또 이익을 또 낼 수 있는 구간까지 끌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궁금해지는 게 네.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주기상으로 봤을 때 2023년 이후가 될 것이다. 네네. 그때까지 기다리면 어느새 주가는 또 올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뭐 금융위기 네. 때도 그랬고 네. 그리고 뭐 코로나 뭐 2년 이전에도 그랬고 네네. 빠졌을 때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지금 들어가기도 무섭기도 하거든요. 네. 더 빠질까 봐. 네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투자 팁이 있다면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투자 팁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늘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모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봐야 되거든요.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 펀더멘탈인 종목들은 예. 아주 길게 시간차를 두고 모아가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바이오 종목. 예. 예를 들어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많이들 투자를 하셔가지고 거의 한 40% 50% 손실 났을 거예요. 그런 것들 펀더멘탈도 있고 좋은 거니까 모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시장은 두 번째 방법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을 많이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현금 예.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시장에 더 진입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려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예. 그게 심리의 차이인데요. 조금 많이 빠졌을 때 자신감 있게 좀 사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좀 조금 심리적 불안하신 분들은 좀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가에 사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팔로우업을 해가면서 반복 트레이딩 하셔도 좋은 시장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 물렸습니다. 만약에 타임을 예. 놓쳐서 좀 기다리시면 돼요. 예, 그래서 좀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예,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신에 펀더멘탈과 실적 베이스와 시장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을 하셔야 된다. 너무 개별적이고 너무 또 우리의 어떤 관심권에서 벗어난 종목, 거리량이 없는 종목을 하시면은 예. 예, 투자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 실적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네. 말씀을 해주셨고 어쨌든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 본인의 성향을 잘 아실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OCI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